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재선생입니다. 또 패스툴 영상입니다. 패스툴 영상 지겹죠? 저도 지겨워요. 별로 안 보고 싶을 정도로 노출이 정말 많이 되고 있는 최고의 공구잖아요. 그 최고의 공구이기 때문에 노출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도 사실인데 오늘은 결이 다른 영상 한 가지를 촬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의 이슈와 그 이슈로 인해 완성된 이유에 관련된 영상을 촬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현장감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말 그대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목수 네 분을 어렵게 섭외를 해서 왜 패스툴을 쓰시며 왜 다른 공구에서 패스툴로 넘어갔는지에 대한 생생한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보고자 해요. 지금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조용히 있다가 쉬실 때 빨리 가서 질문을 던져보고 그 해답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요. 아, 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목수 김채희입니다. 제가 목수를 시작한 지는 13년 차 된 목수고요. 저는 경력이 이런 현장에는 아직 이제 한 3년 차 정도는 되는데 제 시작은 가구 목수로 시작을 했고요. 중간에 S전자의 기업에서 이제 목공, 목수 선생님으로도 이제 활동을 하다가 너무 현장에서 일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현장으로 투입해서 지금은 이제 가구 공방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인테리어 목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공방도 운영을 하시고 현장도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와, 몸 한 개로는 안 되겠는데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여기서 벌써 제가 또 패스툴 얘기를 하기가 좀 그런데 몸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좋은 장비로 제가 지금 갈아타게 돼서 지금 제가 이렇게 패스툴 때문에 만나뵙게 됐죠? 네. 네. 패스툴을 네. 쓰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게 저는 조금 현장의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네. 사실 좋은 건 다 알잖아요. 그쵸. 패스툴 좋은 건 다 아는데 왜 좋은지에 관련돼서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잘 안 계세요. 네.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요청을 드린 거니까 네. 어떤 점이 좋았는지에 관해서 단점 말씀하셔도 돼요.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좀 솔직한 편이라서 네. 싹 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그러니까 여러 장비를 써봤었는데 제가 지금 패스툴로 지금 이제 완전 자리를 잡고 있는 이유는 패스툴은 우선은 좀 진짜 정밀하거든요. 리뷰를 네, 이제 네, 저도 한 걸 봤는데 정밀해요. 근데 그 정밀해도 그게 뭐 현장에서 뭐 굳이 정밀함이 필요하겠어라고 하겠지만 제가 맡은 이런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벽에 다 이제 마감 합판이 붙어요. 필름이라던가 페인트가 아니라 제가 만진 합판이 그 자체가 이제 마감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중요하죠. 진짜 1mm의 오차 아니면 뭐 벽이 뭐 이렇게 기울었다면 그 기운 만큼을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사선 작업을 해서 하는데 이전에 제가 쓰던 공구로는 그 정밀함을 좀 잡기가 힘들었거든요. 물론 잡을 수는 있어요. 다만 반복된 작업이 필요해요. 다시 한번 센치를 재고 실패의 거듭을 해서 정밀도를 찾아 나가야 하는데 패스툴 장비 같은 경우는 뭐 플런지소도 마찬가지고 드릴도 마찬가지고 좀 정교하게 작업이 된다고 하는 그 정밀함이 첫 번째라면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선 아무래도 전동 공구잖아요. 그렇죠. 전동 공구다 보니까 모터가 돌면서 아니면 드릴링이 되면서 이 진동이 생기는데 일반 공구들은 이 진동이 제 손까지 다 전달이 돼요. 근데 패스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공감의 웃음이죠? 패스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진동이 저한테 오다가 좀 멈춘다는 느낌? 맞아요.
좀 중간에 좀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피스가 덜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제 몸으로 돌아오는 진동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에서 덜 필요하게 되고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밀함하고 이 피로도를 좀 줄여주는 게 결국은 제가 일을 더 오래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수를 줄일 수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실장님들이 우선 좋아하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를 이제 처음 만나 뵙던 실장님들도 우와, 테스트를 쓰세요? 라고 하면 이미 아, 이 현장은 이분한테 맡겨도 정말 정밀하고 좀 빠르고 깔끔하게 끝나겠다라는 게 벌써 이제 서로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패스툴로 갈아탄 이유가 우선 딱 그렇게 두 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패스툴을 쓴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 패스툴을 쓴 지가 지금은 한 1년 반이 된 것 같은데 그 패스툴을 사실은 모든 작업자분들이 패스툴은 갖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누구 다 선물 주시면 안 쓴다는 사람 없을걸요? 없어요. 네. 네. 사실 비싸서. 아, 이거 두 대 값에 이거 하나인데 하는 그것 때문에 사실 망설여서 네. 저도 사실 패스툴로 갈아타기까지가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현장도 너무 협소했고 그리고 좀 이렇게 짜서 맞춰서 딱 정확하게 맞춰 들어가야 되는 가구들이 많았어서 너무 좀 다행이었어요. 나 그럼 오늘 플런지소 살 수 있는 명분이란 게 생겼잖아. 해서 그냥 전화를 싹 돌렸던 것 같아요. 패스툴 플런지소 있나요? 있나요? 해서 그날 제가 처음 사게 된 게 이제 패스툴 플런지소였고 패스툴 샀어? 뭐 그게 너무 비싼 걸 사. 현장에 어울리지 않잖아. 그건 공방에서나 쓰는 거지.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제 주변에 한 명씩 갈아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 요즘 정말 합판 인테리어가 유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목수분들도 많은데 사실 경쟁력이잖아요. 내가 좀 더 빠르게 잘할 수 있고 내가 더 속도를 낼 수 있고 더 정밀하게 빨리 만들 수 있다면 나를 찾아주니까 당연히 패스툴 유저로 갈아타는 어쩔 수 없는 이유도 또 그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분들과의 차이점을 만들 수 있는 게 패스툴이라는 그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혹시 그 이슈도 알고 계시나요?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 걸림돌이 있다면 금액이다, 비싸다. 금액이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혹시 이번에 그 이슈 아시나요? 네, 알고 좀 속상했어요. 이거 속상하신 분들 많던데 저뿐만이 아닐 텐데요. 한 반년이나 1년쯤 지났으면 좀 덜 속상할 수도 있는데 그쵸? 내가 한 3월달에 샀다. 네. 그럼 억장 무너지죠. 그렇죠. 왜냐하면 레전드 세븐이라는 이슈를 만들었잖아요, 패스툴에서. 그렇죠. 패스툴이 30% 할인이라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혹시 최근에 사신 공구가 뭐예요? 저 최근에요. 패스툴. 드릴도 얼마 안 됐고요. 네. 근데 다만 제가 아직 못 산 게 그 레전드 세븐 안에 네. 두 개가 있어요. 다행이네요. 네. 네. 어떻게 보면 또 다행이에요. 저도 살 수 있는 기회가 남아서.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시네요. 안 그러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사실 이 이슈가 어떤 분에게는 되게 안 좋은 이슈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기본 유저들 입장에서는 속상하죠. 속상한데 또 한편으론 저는 사실 현장에서 빨리 이거 써봐 하고 다 이걸 좋다고 느꼈으면 좋겠다고 좀 공감을 좀 하는 스타일이라서 다른 분들도 가격 때문에 망설였다면 이번 참에 뭐 제품 하나라도 이렇게 겟할 수 있는 그 기회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맞아요. 패스툴에서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30%라는 이 퍼센테이지를 꼭 이용해 보셔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쓰실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네. 오늘 우리가 메인으로 쓴 목수님의 공구 있잖아요. 네, 그 네. 공구는 뭐고 네. 네. 그 공구를 쓸 때 네. 디테일한 장점 같은 걸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현장에서 오늘 좀 주로 많이 썼던 건 아무래도 제가 좀 가구를 주로 많이 짜는 목수다 보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꼽자면 저는 이제 임팩트릴하고 저는 플런지소 이 두 가지를 꼽고 싶어요. 뭐 다른 목수분들이 또 다른 제품을 또 꼽아주시겠지만 플런지소 같은 경우는 저도 다른 타사 제품을 써봤는데 무게는 사실 거의 동급처럼 비슷하게 무겁거든요. 네. 근데 무거운데 이게 이해가 되실까? 스릉이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이게 묵직한데 스르릉 하고 가요. 모터 힘이 좋다. 그렇죠. 그 레일을 정말 믿고. 레일은 맞아요. 레일을 이 무거운 플런지소가 어떠한 목재를 밀고 나가도 되게 부드럽게 들고 나가서 제가 플런지소를 들어서 레일에 안착하는 정도는 사실 무거울 수는 있으나 밀고 나가는 힘은 사실 저한테 그게 무겁지 않다고 느껴서 그 사실 작업을 저희가 목재 한 장을 자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저희 어느 날은 작정하면 하루 종일 플런지소만 밀 때도 있는데 근데 그게 저한테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서 되게 부드럽게 잘 밀리고요. 그리고 뭐 가구 저것도 저 단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런지소로 밀었단 말이에요. 네. 제가 만약에 저게 지금 마감이거든요. 저게 지금 마감 상태인데 만약에 플런지소로 깔끔하게 재단이 나오지 않았다면 제가 플런지소로 밀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믿고 재단할 수 있는 공구? 맞아요. 플런지소의 네. 그 마감 고무가 네, 그 네. 깔끔한 맞아요. 잘 나오게 만들어주는 그 이유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임팩 드릴인데 임팩 드릴 같은 경우는 타사 임팩 같은 경우는 드르릉 따닥 하고 들어간다면 그렇죠. 띵 얘기하려고 그랬어. 네.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게 이걸 정말 써보시면 그 부드러운 조임이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제 팔로 전달이 많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 그래서 아무래도 건강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현장에서 오래 일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양한 공구를 이제 써보게 되잖아요. 목수들끼리 만나서. 그때 또 생각을 한 게 저한테는 영양제 플러스 페스툴 공구로 갈아탄 게 제 앞으로의 목수의 그 긴 생명력인 것 같아요. 이것도 공감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길게 하루 종일 쓰시는 분들만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공감이 안 돼요. 마지막으로 네. 자기 어필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카펜터 그룹의 공동팀장을 맡고 있는 목수 김채희입니다. 제가 다른 목수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첫 번째로는 저는 이제 가구 목수 출신이다 보니까 정밀하고 좀 더 세세한 작업을 좀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제가 패스트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인스타그램 아이디 굉장히 인스타로서 인플루언서시거든요. 네. 인스타 아이디를 네. 뭐 여기든 저기든 저기든 네. 크게 남겨둘 테니까 꼭 네. 팔로우 해주시고 많이들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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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년차 목수 되시는 김정권입니다. 김정자 네. 권자. 네. 목수일을 9년 하셨으면 네. 짬밥이 어느 정도 많이 쌓였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보는 관점에 네. 따라 다르겠지만 네. 근데 페스툴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는 페스툴을 제 연장은 없지만 이제 주변 동료들의 연장을 써봤을 때 굳이 제 걸 꺼내지 않아요. 제 타사 연장을 꺼내진 않고 동료 연장들을 이제 빌려 쓰는데 네.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그 손목의 편안함 누구나 똑같을 건데 손목아 그렇죠. 손목의 편안함. 근데 그거를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손목이 편하기 때문에 작업 양도 더 많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손목이 편하기 때문에 제품의 퀄리티라던가 저희의 퀄리티가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페스툴을 좀 선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다들 같은 말씀들을 하세요. 네. 편하다, 정밀하다, 네. 작업 많이 할 수 있다, 네, 네. 뭐 로스 적다. 항상 같은 얘기인데 네. 그 말이 참 와닿네요. 내 공구 있는데 내 거 안 쓴다. 아, 그렇죠. 그럼 이번 이슈 때문에 고민이 조금 많이 되시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싸지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생각이 되긴 하죠. 그럼 네. 만약에 내가 네. 구매를 한다, 갈아타기 시작한다고 할게요. 네. 가장 먼저 사고 싶은 공구는 뭔가요? 페스툴의 플런조소가 아무래도 네, 정교하니까 네. 다행이네요. 이번 할인폭에 들어가는 제품이긴 해요. 네, 네. 근데 그 플런조소를 가장 먼저 사고 싶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처음 페스툴 플런조소를 써봤을 때를 얘기하자면 네네네. 네. 처음에 페스툴 플런조를 썼을 때 솔직히 이게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 감이 안 와서 한번 확인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지금 실제로. 아무 말인지 이해될 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이게 손목에 부담도 덜 주고 하니까 아무래도 작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탐이 나긴 하죠. 플런지소. 네. 그렇죠. 네. 플런지소가 정말 잘 써지잖아요. 그렇죠. 네. 테이블톱도 어느 정도 대체가 되고 아, 그렇죠. 간단하게 커팅할 때도 대체가 되고 하니까 네. 그 부분이 많이 쓰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플런지소. 플런지소도 이번에 할인이 되게 많이 들어간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플런지소 이번에 꼭
저렴하게 잘 구매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네, 인스타 아이디 여기 아래 나오고 있으니까 네, 선팔해 주시면 마팔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다치지 않고 오래오래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망치가 30개시라고요? 네, 30개 가지고 있습니다. 짬바가 느껴지는데. 아니요, 아닙니다.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경기권에서 목수 생활하고 있는 박정우라고 합니다. 스타일이 너무 목수세요. 이게 누가 봐도 난 목수예요. 아, 감사합니다. 목수 일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군 생활을 조금 오래 하다가 일반 생활, 전역을 하고 일반 네. 생활을, 회사 생활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네. 매력을 느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연치 않게라는 게 어떤? 공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네. 모으고 망치도 사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사실 망치가 30개라는 거는 공구에 만족을 잘 못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쓰다 보니 불편해서. 아, 예. 그런 쓰다 보니 더 좋아 보여요. 네. 그렇죠? 그리고 더 이뻐서. 그래서 페스투를 굉장히 많이 모으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루터 제품 하나 빼고는 거의. 아, 루터 빼고는 다 가지고 계세요? 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모으게 되신 이유를 진짜 찐 페스툴 팬분이시네요. 그렇게 모으게 되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저도 페스툴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타사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됐는데 네. 우연치 않게 또 그것도 사용을 하게 됐어요. 항상 그래. 네. 그게 참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네네. 근데 확실히 전 다르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네. 우선 유선과 같은 무선이지만 네. 동등한 파워를 낼 수 있고 네. 그리고 라인업이 되게 많아요, 테스트는. 그렇죠. 네. 그리고 정확하죠. 그래서 저 말고도 아마 다른 세계적인 유저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배 아프기도 하겠어요. 어떤 거? 갑자기 이게 할인일. 아, 근데 또 보상 정책이 또 너무 확실하니까 아, 그건 그래요. 보증도 또 늘려주시더라고요, 이번에.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런 내용이 또 있어요? 혹시 잠깐 보사지금 잠깐만 나와주세요, 여기. 조금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게. 보증 내용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보증 내용을 지금 연장을 해주셨다고 하던데, 베스트에서. 네. 2021년도부터 2023년 4월까지, 네? 3월까지 보내신 네? 분들에 대해 보증기간, 그러니까 저희가 보험수리부품 무상수리기간을 2년 연장을 해드렸습니다. 이유가? 그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사셨던 분들이 가격이 떨어지면은 약간 마음이 아프실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저희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페스툴하면 정밀 공구다. 네. 비싼 공구다. 네. 모시고 쓴다. 네. 이런 얘기들 보통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페스툴을 이런 현장에서 쓰면은 모실 수가 없잖아요. 다 가지고 계신 입장에서 페스툴 막 굴려서 써보니까 어떻던가요? 현장에서 막 굴려도 네. 정확성과 정밀성은 떨어지지 않고 네. 튼튼합니다. 정말요? 네, 오래갑니다. 다른 회사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아, 예, 물론 성능 면에서는 절대 뒤처지지 않고요. 정말 튼튼합니다. 막 굴리셔도 됩니다. 막 굴려도 되는 공구라는 피셜을 받았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요. 네. 혹시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길게 하셔도 되니까 어필하셔도 돼요. 페스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페스툴 코리아 관계자 여러분, 엠버서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엠버서더 준비되어 있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페스툴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페스툴은 없으시다고. 아, 네, 맞아요. 네. 자기 인사 한 말씀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펜터 그룹 공동팀장 목수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공동 팀장이시면 아까 그 팀장님 네, 같이, 네네, 같이 공동적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이유가 네. 있나요? 일단 부부예요. 네. 그런 이유가 있구나. 예예예. 예, 예. 되게 잘 어울리세요. 사실 제 공부는 다 타사 제품 다사다예요. 네. 김채희 목수분이 이제 페스툴을 이제 하나씩 사 오시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사온 게 플런지스였어요. 근데 뭐 솔직히 저는 이제 그냥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기대는 안 했었는데 써보니까 아, 왜 다른지 알겠더라고요. 왜 다른지 여쭤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너무 정밀해요. 네. 정밀하고 그리고
저는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뭐 임팩트 릴이든 멀티커터든 직속이든 제 손목에이랑 손에 무리가 안 가요. 진동이 많이 안 온다고 하죠. 그래서 정말 만족하면서 쓰다 보니까 오히려 제 공구들한테는 좀 손이 덜 간다고 해야 될까요? 아까 그분과 좀 일맥상통하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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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처음에 사오셨을 때 반대 안 하셨어요? 아무래도 비싸다 보니까. 반대했죠. 엄청 반대했죠. 그걸 왜 사냐고. 나 플런지스 벌써 있는데. 네. 근데 그걸 왜 사? 했는데 지금은? 이제 지금은 너무 사와서 다행이다. 사와서 다행이다. 다들 네. 공통적인 답변만 하세요. 네. 손목에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일단 한마디를 예로 보면은 타사제품 같은 제가 쓰는 타사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네. 항상 두 손으로 잡고 해야 돼요. 나 세다 이러고 있잖아. 나 세다 이러면서 들어가는데 이 얘는 천천히 그냥 제 손목을 더 무리가 안 가게 점점 그 힘을 컨트롤해줘요. 이해해요. 너무 이해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계속 얘기하듯이 이게 삼자들은 이해를 못한다니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죄송한데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왜냐면 이게 소리나 힘이 전달되는 게 영상으로는 그 움직임밖에 없잖아요. 네, 되게 맞아요. 호로로로로로 바뀌고 있으니까 네, 다른 분들이 네네.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제가 정말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공구 중에 멀티커터는 이게 멀티커터가 이제 진동으로 이렇게 썰어주잖아요. 다른 제품 모두 다. 근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 손에 진동이 와요. 오고 한참 썰면 손이 저려요. 근데 페스툴 제품 같은 경우는 썰어주는 동안 제 손에 거의 진동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을 만큼? 거의 아예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한참 작업을 해도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구가 하나 둘 쌓일 때마다 너무 좋아하죠 저는. 제가 사진 않지만 이제 더잖아. 네, 더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네. 이번 기회가 말 그대로 기회가 될 수가 있겠네요. 네, 기회죠. 그러면 네. 추가적으로 뭘 사셨으면 하나요? 물론 일단, 내가 사진 않을 거지만. 제가 사진 않을 거지만 일단 직속이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직속이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네, 네, 네. 직속이 자체도 이제 타사 제품 대비로 좀 정밀하게 잘리는 게 너무 맞아요. 큰 포인트라 가지고 좀 예. 네.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속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자기 어필 시간 드릴게요. 네. 저희는 카펜터 그룹이라는 팀이고요. 지금 위에 인스타그램 주소. 이거 위에야? 네. 올라가고 있어요. 네네. 네네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페스트 코리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카펜터 그룹이라는 게 궁금해요. 카펜터 그룹 자체가 사실 고유명사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모든 목수들이 다 써도 이상하진 않아요. 목수가 브랜드화 될 때쯤 거의 시초인 팀이었어요. 네, 시초로 만들어진 팀이라고 해도 맞을 거예요. 왜냐면은 가장 먼저 브랜드화 시키고 있던 그리고 목수 좀 이 바닥을 많이 좀 브랜드화로 성장시켰던 팀 중에 제일 거의 1순위로 움직였던 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카펜터 그룹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브랜드들이 많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많이 이제 카펜터 그룹 무슨 팀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제 저희 팀을 많이 알아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름을 바꾸지 않고 있어요. 그냥 카펜터 그룹이라는 팀은 카펜터 그룹 팀 하나예요. 네, 저희 팀 딱 이제 하나고 카펜터 그룹 무슨 팀인 거는 이제 다른 팀. 이해했습니다. 네. 브랜딩을 한 1세대 목수 팀이라고 이해하면 네, 되겠네요. 맞아요. 카펜터 그룹이라는 네, 이름으로. 네, 저희 팀원은 지금 현재 6명. 예요. 네. 되게 근데 자부심 느껴지는 이름인 것 같아요. 그룹이라는 네. 게 네, 네, 네. 처음으로 만드셨다 보니까. 네, 네, 네. 정말 일 잘하는 목수들이 모여 있는 팀이고. 네, 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카펜터 그룹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이슈와 이유에 관해서 확신을 하시게 되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처음 인터뷰였고요. 힘드네요. 여기는 인천 부평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울산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